더더욱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런 거를 저기 광수만 먹으면 돼. 이제 왜 우리 팀원들이 팀원들한테 오픈해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들을? 하면 안 됩니까? 게임마다 팀장 평가 점수가 따로 있어. 아나 이거 진짜 심하네. 그것을 발설하는 순간. 아니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지금 너 때문에 아이스크림 못 먹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해야 된다. 나 지금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가서 아무 의미 없이 가서 자 그럼 그렇게 하죠. 렛츠고. 절대 발설하시면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렛츠고. 본인이 발설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야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아니, 한 번이야 한 번. 아 처음에 이렇게 짠 거야. 네 해봤습니다. 아 저 경기가 있잖아 근데 보이는. 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다 열심히 할 수 있어. 터진요.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워터박스. 아니 이것도 무슨 장애물 경기?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몇 분이? 야 저기서부터 이거 장애물 경기 아니야? 아, 아니 개리야 이거 아, 저, 아 각도가 왜 저래? 각도가 이거 대장님이다 하는 거 대장님이 아 대장님 진짜 오던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또 곳곳에 슈먼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슈먼 우리가 야 오랜 해외에서 외국 시나리오 오래 가지고 슈먼 이건 아니고 아니 기우가 진짜 저기 버라이티가 오랜만이에요. 아 기럭지가 옛날에는 저 엑스맨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예전에 몇 년 전에 엑스맨을 나왔었어. 약간 허각기가 있나 보지? 예, 아니 기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균형이 얘랑은 많이 다르네. 다르지 않아요? 아니 사실 균형이 달라. 머리가 이렇게 커야 돼. 머리가 얼마나 어깨가 커야 돼. 그때 약간 플랜 미드 플랜 저기 조금 이게 아 그리고 이렇게가 왜? 여기 있는 내가 아 이게 나 이게 나. 와 진짜 꼬맹이 싫다. 괜찮은데요? 아 뭐야? 또 뭐야? 아 또 저 뒤로 들어오세요. 아 또 오셨어. 아 호프 형. 대원들 모두 각오는 되어 있겠지. 네! 이번 대결은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해변 릴레이네. 해변에 설치된 4개의 정형을 코스에 각 팀원들이 서 있고 다음 주자에게 튜브 바톤을 전달해 마지막 주자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팀이 승리. 이번 대결은 3판 2선승이며 작전을 통해 각 코스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게. 자 그럼 자네들의 실력을 알아볼까? 두분을 전달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코스는 달리기. 거기에는 한 명, 팀원 한 명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튜브, 대형 튜브 바람을 빼서 상자 안에 넣으면 성공. 저거는 제가 그 광수가 있어요. 두 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톤을 또 전달해서 여기 낮은 포복으로 타이어 통과하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네. 대형 슬라이드 앞에 있는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전달해서 넘어서 내려간 다음에 성공이에요. 자, 손 한번 봅시다. 예. 자, 손 한번 봅시다. 예. 자, 아, 지금 너무 웃겼어. 네. 경리야. 아, 경리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경리가 이 위로 안 되고 이 위로 왜 내 손이 썩었니? 아, 그게 아니고. 야, 경리 이거 너무 심했어. 다시 한 번. 이렇게 들렸죠? 자, 손 한번 봅시다. 예. 예. 벌레야? 네.